최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압박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연일 초강경 대남 메시지를 쏟아내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메시지에서는 남북 공동연락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북한 군대 총참모부에게 넘겨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16일부터 북한 접경지역을 방문해 최근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현장 대응 태세를 점검합니다. 경찰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과 관련해 24시간 방지 체제를 가동 중이라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 통일부와 경기도 등 정부와 관련 지자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북한 이탈주민 단체들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에는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13일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 공동설립자이며 CEO인 에릭 폴리 목사가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의 풍선 사역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메시지였지만 에릭 폴리 목사는 순교자의 소리가 부름받은 북한 선교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남북 기독교인이 그리스도를 계속 따를 때 필요한 것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권위에 복종할 것인데 그것은 어떤 처벌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풍선 사역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정치적 메시지나 선전물을 보낸 적이 없고 북한에서 출판되었으며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다고 북한 헌법에 명시한 조선어 성경만을 보낸 것을 그 근거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성경을 직접 눈으로 본 북한 주민의 비율이 지난 15년간 사실상 0에서 8%대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순교자의 소리가 지난 15년간 지속해온 풍선 사역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면 이것은 정말 소중한 사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크리스천의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으로 경색되어 있는 국면을 깨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급한 불은 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대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공감입니다. 휴전선 일대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 상황에 풍선을 통한 북한 선교가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인지 함께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순교자의 소리가 바른 판단을 내려 이 땅의 가장 시급한 샬롬을 지켜낼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편집장의 변이었습니다.